애국 시민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권 정책을 막기 위해 드루스 포럼에서 세운 NAP 특별팀 특별팀장 조청권 인사드립니다. 화이팅!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흘리던 땀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저는 또 하나의 감격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촛불 집회를 통해 탄핵을 외치던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문재인이 공부했던 경희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에 미국 퍼듀대학교 로스쿨에서 박사를 따고 직장에서 공부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KC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던 바쁜 일정 중에서 저는 굳이 시간을 내어서 촛불 집회를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지도 세력이 집권한 이후에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로 변하여가고 우리가 자랑스러웠던 경제발전의 역사가 그것이 저주스러운 식민의 역사로 변해가고 탱크에 폭탄을 안고 들어가서 막아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적폐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인가 저는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거짓 선동에 속았고 거짓에 속아서 저들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탄핵 촛불 집회는 광우병의 또 다른 거짓 선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평범한 약점을 거대하게 부풀리고 악하게 거짓말을 섞어 만든 줄줄림을 통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왔던 거짓 선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정의와 애국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정의와 애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와 추악한 권력욕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온갖 목소리들이 우리나라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편에서는요, 김정은이 바라는 것을 해주고자 안다라는 저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애국 세력들을 적폐로 몰아내고 김정은이 바라는 것을 해주려는 것이 바로 탄핵 주도 세력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력이 집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많은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 이 터전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우리 국민들이 몰락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그 이름을 세계에 우뚝 세운 조국 중흥의 새로운 시대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조국의 위대함을 부인하고 이런 조국을 세운 국민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부인하는 저 사악한 세력들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세력이 무엇입니까? 6.25 전쟁을 일으키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권 탄압정권,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겨서 핵폭탄을 만들고 지금
어느 순간에도 전역 이행 미사일을 통해서 저희를 위협하는 저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자제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또한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또한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을 통하여 우리의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저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살아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흥과 발전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그 신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신념이 청와대에 있습니까? 지금 그 신념이 국회에 있습니까? 지금 그 신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람사, 국방, 애국당, 브루스 토론에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신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개인들의 집단 이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벌써! 나라를 되찾고 미래를 되찾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새로운 신념을 가진 이 공동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애국 동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국토의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지기 싫어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실 때에 이 땅에는 좌우대립의 혼란과 전쟁의 참화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을 이겨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옳소!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를 발하실 때에 이 땅에 아무런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빼앗아서 팔고 화장실에 소변까지 와서 팔아서 오늘날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대한민국은 오로지 국민들의 선량한 마음, 능력, 충성심, 관대함, 근면, 성취의식으로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새로운 신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고문을 고사포로 쏴죽이고 이복형을 독살한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들어 우리 조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정은을 믿으라고 하고 김정은의 편에 들어 유엔제재와 안보를 허무는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또한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50만 5천 개보다 100배 이상 적은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옳소! 실업자는 8개월째 100만 명을 넘어가는 경제 재난 상태입니다. 옳소! 무섭게 몰려오는 체제와 안보와 경제 몰락의 이 정치적 난국에서 우리의 조국의 병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정신을 가진 국민으로서 여기 계신 이 땅의 모든 애국 시민들과 함께 저 사악한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애국 시민 여러분과 고난과 고통을 나누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더 고생스럽게 되기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도안치의 주변에 가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저 고난과 고통의 길로 함께 가자고 저는 기꺼이 권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그곳에만 진리가 있고 오로지 그곳에서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오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함께 살아갈 이 땅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비방송,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동, 언론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하고 가짜를 내세운 나라를 파괴하는 저 세력들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성평등과 동성애를 내세우며 우리 사회의 가치와 유를 파괴하는 저 사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저희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에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을 받을 것이고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을 것이며 노인분들은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순고한 마지막을 맞도록 우리가 제공한 경제를 통해서 실현할 것입니다.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의 언제나 위대한 국민들이 그랬듯이 사명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 앞에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언젠가 제가 죽어야 할 때가 있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명예롭게 죽고 싶습니다. 무거운 영광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정신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좀 함께 그 이길에 이긴다는 생명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함께 외칩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